총평을 해보자면은 이제 역시 난이도는 쉽다. 그대로 예상대로 쉽게 나왔다. 누구나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부했다면 누구나 다 뭐 100점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난이도들이 있고 살짝 뭐 꽃 문제들이 있다. 뭐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이제 실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수가 없으면 100점, 실수가 있으면 뭐 95, 90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 한국사는 90에서 100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료에 비추신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날 소장방이 부총관 김인문과 함께 기볼포에 도착했다. 기볼포 왠지 느낌이 이거 언제예요? 삼국통일전쟁 때 느낌 나죠? 근데 그가 나서가지고 야 황산벌 전투 너무 치열해서 우리가 약속 시간에 늦게 왔다 죽이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김유신이죠. 김유신 사례 비추신 왕이 앞쪽 오른 것은 진례로 왕이 중국에서 호주에서 귀한 쌍기를 등용했다. 쌍기 나왔으니까 광종이죠. 그래서 광종의 개혁정치인데 광종은 2번이죠. 광덕 중통의 연호를 사용했다. 1번은 태조, 3번은 성종, 4번도 성종이죠. 사례에 비추친 왕 때 발생한 사건 묻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최영 나왔다. 최영 장군이 활약했던 시기는 언제죠? 우왕 때잖아. 우왕 때. 그래서 우왕이 홀로 최영과 비밀리에 요동을 공격할 것을 의논했다. 최양이를 권했다. 그래서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보를 계획하고 이성계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왕 때다. 답은 2번. 2조 2. 2. 이가 대학년일을 보완해서 통설수기, 정가위정, 성현도통으로 구성된 책을 선조에게 받았다. 이 책이 뭐죠? 성악지교잖아. 성악지교. 이는 제도개혁 주장했죠. 공어문답, 만원봉사, 상소에서 제도개혁을 주장했죠. 다음 3번.